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네, 햇살이 너무너무 예뻐서 저희 오픈 처음 여기 안녕하세요. 저 네, 김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약간 햇살 너무 예쁜데 오늘 방송할 킹스인이랑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화면을 이렇게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175회 정도 된 네, 쇼핑 라이브 진행하는 저희 엘소맨 김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이 이제 지난 화요일 조금 체력적으로 너무 추워서 움츠려들다 보니까 어깨가 아픈데요. 그래도 좀 화이팅 하시라고 오늘 킹스인 제품, 킹스인 세트 제품, 단품이든 세트든 정말 엘순만의 감성 뿜뿜 담아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 지금 킹스인 지금 칼딘 그린 컬러랑 제가 지금 치즈케이크, 저 빵 없이는 못 사는 빵순이 엘순 김실장 치즈케이크 한 조각 담은 요 킹스인 원형 접시 16cm 이렇게 보고 계시고 18cm, 쿠프 15cm, 쿠프 12cm 제품은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햇살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한번 DP를 해봤습니다. 커피도 있어요. 일단은 다양한 제품들 2인, 4인, 6인, 8인까지 해서 엘솜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식기 세트 구매를 해주시고 지금도 문의가 굉장히 많은 세트 중에 하나가 이 시라쿠스 뉴욕 킹스인인데요. 기존의 크림 화이트랑은 또 다른 분위기로 연출하시기도 너무 좋고 아무래도 날이 춥다 보니까 조금 따뜻한 느낌의 크림 화이트는 심플하고 간결하고 정말 강추드리는 식기 중에 하나지 지만 조금 변화를 꽤 하는 그런 느낌으로는 킹스인 정말 추천드리고 엘솜에서도 정말 판매량이 어마무시했던 아이죠. 세트 구성부터 제가 쫙 설명을 해드리고 라이브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 남겨주시고 알림받기 쿠폰 모두 설정하시면서 할인도 받으시면서 라이브 중에 이렇게 구매해 주시면은 단품도 오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시다는 거 오늘 좀 시작 스타트를 좀 새롭게 해봤더니 멘트가 드르르 꼬이고 난리가 났어요. 일단은 뉴욕 기존의 크림 화이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죠. 정말 저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너무 좋아요. 데일리 식기로 전자레인지 식기 세척기 5분 사용 모두 가능하고 휘뚜루 마뚜루 정말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모두 토탈해서 쓰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식기 단품으로 제가 세트 구성 소개해드린 다음에 자세히 단품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인 구성입니다. H형이라고 해서 8피스짜리인데 저희도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구성은 너무너무 강추다. 미니멀 라이프를 즐기시는 젊은 고객분들이 그렇게 구매를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릇 종류별로 뭐 많으면 좋아요. 하지만 정말 집에서 딱 식사만 하시는 고객님들은 그릇이 많은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요 8피스 구성 정말 MZ세대들한테 정말 강추드렸던 그래서 더 많이 구매를 해주셨던 네 기본적으로 시라쿠스 뉴욕 킹스인은 세 가지 컬러입니다. 미드나잇 블루, 칼딘 그린 그리고 진한 브라운 콜라 브라운까지 세 가지 색상인데 컬러 믹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놓은 이유는 고객님의 취향에 맞춰서 세 가지 컬러 믹스도 가능하시다. 두 가지도 가능하시다. 한 컬러로 통일도 가능하시다는 네 그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컬러 믹스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일단 기본 구성은 네 공기 두 개, 대접 두 개, 쿠프 12cm가 두 개, 그리고 18cm 원형이 하나, 타원 접시 24cm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 구성은 정말로 식사해보신 이 구성으로 식사를 저도 해봤지만 네 지지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햇살이 너무너무 좋은 화요일입니다. 네, 이 구성 으로 제가 식사를 해봤더니 정말 딱 맞아요. 타원 접시는 메인 요리 담기에 쿠프 12cm짜리는 밑반찬 담기에
밥하고 국 이 정도만 있어도 식사 두 분이서 한 끼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구성이라 더 인기가 많았던 H형 8피스. 자세한 제품 소개는 제가 조금 이따 소개를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킹스인으로 구성이 된 에스메에서 제일 많이 인기 있었던 잘 먹고 잘 살자입니다. 이름부터 더 마음에 들어 하셨던 고객님들이 기본적으로 4인 구성이고 이것도 18피스짜리입니다. 18피스. 공기가 4개, 밥공기 4개, 국대접이 기본적으로 4개씩 4인용이다 보니까 4개씩 들어가 있고 쿠프 12cm 2개, 15cm 2개, 쿠프 16cm, 쿠프 아니죠. 원형 접시 16cm가 하나, 그리고 18cm 하나, 23cm 하나, 양손 스프볼이라고 해서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가 있거든요. S사이즈, M사이즈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또 이 잘 먹고 잘 살자가 인기가 있는 게 타운볼이 구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타운볼은 정말 안 써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할 정도로 김실장 강추 아이템이거든요. 만능이에요. 덮밥이면 덮밥, 요리면 요리, 정말 두루두루 쓰기에 너무너무 좋은 타운볼. 단품으로도 구매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4인 구성, 똑같은 4인 구성인데요. 요건 약간 양식 느낌으로 구성을 해본 제품입니다. 그래도 밥은 해준다 라는 제품이고 공기가 4개, 대접이 4개, 쿠프 12cm 2개, 15cm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형 접시는 기본적으로 세트 구성에 넣어드리는 이유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디저트 담기에도 너무 좋고 반찬 담기에도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요거 보여드리는 게 여기 16cm입니다. 16cm. 제가 지금 그린 색상 16cm에 케이크를 이렇게 담아봤어요. 크지 않은 조각 케이크이지만 넉넉하게 이렇게 예쁜 포크랑 같이 디저트 타임 즐기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원형 접시 16cm 칼딘 그린 색상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구성 중에 하나가 또 원형 접시 23cm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디너 접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해주고 계시죠. 손잡이 타운볼 25cm가 하나, 파스타 볼이 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파스타 볼이 구성에 하나가 있지만 이 파스타 볼은 메인 요리 닭볶음탕이든 아구찜이든 저희 진짜 한식이든 양식이든 파스타든 샐러드 담아내기에 정말 넉넉한 사이즈. 그래서 더 인기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6인 식기 세트 C형입니다. 21피스짜리지만 되게 알찬 구성. 기본적으로 세 가지 컬러 믹스 모두 가능하시고 요거는 톡톡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세요. 네, 밥공기 6개, 국대접이 6개, 쿠프 12cm가 4개, 그리고 원형 접시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시라쿠스 뉴욕에서 제일 큰 원형이 26cm거든요. 요리 거뜬하게 파전 넉넉하게 담기에 좋은 26cm가 2개가 들어가 있으면서 뉴욕에 사각 접시가 하나가 들어있는 21피스짜리지만 자잘자잘한 접시는 필요 없다. 나는 큼직한 것만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고객님들이 특히 펜션 하시거나 에어비앤비 하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주문 많이 주셨던 21피스짜리 온기를 담다 6인 식기 세트입니다. 온기를 담다. 그리고 그 다음이 6인 그릇 세트. 약간은 조금 D형이라고 해서 48피스짜리거든요. 48피스인데 구성이 굉장히 알찬 구성이에요. 밥공기가 6개, 국대접이 6개, 쿠프 12cm가 4개, 쿠프 15cm가 6개, 그리고 원형 접시가 6개 들어가 있어요. 작은 사이즈 16cm가 6개면 앞접시로 사용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18cm가 4개, 23cm 2개, 26cm 하나, 그리고 타원 접시가 사이즈별로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거 2개, 큰 거 2개, 24cm가 2개, 29cm가 하나, 양손 스프볼이라고 해서 정말 귀여운 아이템에 양손 스프볼 16cm 2개, 20cm 2개, 타원볼 하나, 손잡이 타원볼 하나, 파스타볼이 4개나 들어있습니다. 파스타볼 단품 가격 보셨던 고객님들은 아마 이 D형 48피스가 그렇게 와 하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48피스 구성에 요 가격이면 거기에다 라이브 특가까지 설정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신다면 진짜 후회 없는 선택이지 않으실까. 물론 컬러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컬러 고민은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세요. 그린하고 브라운 어울릴까요? 블루하고
어울릴까 하시는 많은 고객님들이 톡톡으로 문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죄송한데 저 8인 식기 세트 판넬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저희가 또 아침에는 이렇게 햇살이 너무 쫙 드는 사무실이다 보니까 예쁜 느낌, 정말 하얀색 식탁에 차려진 깔끔한 느낌의 킹스인을 보여드리려고 저희 오프닝을 조금. 네, 지지큐님, 잘 먹고 잘 살자 세트도 두 가지 색 고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물론이에요. 어떤 컬러로 선택을 하셔도 고객님의 원하시는 컬러로 저희가 딱 선택을 해주시면은 잘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그린하고 브라운 같이 믹스해서 선택해주시는 고객님도 많고, 접시는 조금 캐주얼하게 이용할 때가 많다 그러시면은 블루로 선택을 해주시기도 하시니까요. 잘 고민해보시고 저희 라이브 끝나고라도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자는 정말 선택하시면 후회 안 하실 네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여기 있어요. 8인 식기 세트. 죄송합니다. 네, 8인 식기 세트. 죄송해요. 지지큐님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세요. C형입니다. 8인 그릇 세트 C형이고. 네, 감사합니다. 라이브 기다렸어요. 지지큐님 저도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라이브 중에라도 아니면 끝나고라도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인 식기 세트 C형 가족의 정원입니다. 38피스짜리고 요것도 이제 8인 식기이긴 하지만 네, 8인 식기이긴 하지만 이게 구성이 되게 알차요. 밥공기 8개, 국대접이 8개, 코프 15cm가 8개, 원형 18cm가 6개, 그리고 타원 접시, 아니 원형 접시 23cm가 4개, 26cm가 2개, 타원 접시 29cm 하나, 타원 볼 26cm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뭐 방송 중에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쳤는데 네, 괜찮 죄송합니다. 8인 그릇 세트 C형 38피스 가족의 정원 구성이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품목은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엘소매 정말 강력한 8인 식기 세트 80피스짜리 풍성한 만찬입니다. 이 진짜 풍성한 만찬이라는 이 컨셉은 정말 어울려요. 80피스 제가 이거 포장하다가 정말 뒤로 넘어갔었던, 정말 꼼꼼하게 검수도 검수지만 80피스 박스가, 이게 저희가 뉴욕 킹스인이 개별 박스가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걸 일단 검수를 위해서 다 열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80피스는 정말 이 구성 하나면 손님 맞이 많이 하시는 고객님들 있죠. 뭐 4인 가족이라도 매일매일 친한 친구들 놀러오고 이럴 때 딱 쓰시기에 좋은 구성이에요. 물론 대가족이 쓰시기에도 너무 좋은 구성. 밥공기 8개, 국대접이 8개, 코프 12cm가 6개, 코프 15cm가 8개입니다. 국물 앞접시, 반찬 소복히 담아내기에 너무너무 좋은 코프 15cm 8개, 원형 접시 16cm가 8개, 원형 접시 18cm가 6개, 23cm 4개, 26cm 2개, 24cm 2개, 그리고 29cm 타원 접시가 2개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양손 수프볼 2개, 16cm 2개, 20cm 2개, 타원볼이 2개, 타원 파스타볼이 4개, 손잡이 타원볼이 25cm짜리가 2개, 거기에다 면기가 4개 들어가요. 시라쿠스 뉴욕 면기는 진짜 사이즈 어마무시하거든요. 면기 4개, 사각접시, 뉴욕 화이트 사각접시 2개, 레미킨 소 사이즈, 대 사이즈,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가 4개씩 들어가는, 밥공기부터 소스볼까지 쫙 시리즈별로 다 넣어드리는 80피스짜리 가족의 정원 풍성한 만찬이었습니다. 네, 써니님 사각접시가 생선접시인가요? 제가 사각접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사각접시는 26cm 길이 너비가 14cm인데요. 그 뉴욕 화이트 제품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기존 화이트는 정말 질리지 않고 기본 아이템으로 사용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인데요. 사각접시 이렇게 패키지가 너무너무 고급스럽게 예쁘게 되어 있고, 이 안에 사각접시 26cm가 들어있습니다. 생선 담으시기에도 좋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샌드위치 같은 거, 샌드위치 4조각 탁 들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에다가 정말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깔끔한
깔끔한, 라인이 정말 깔끔한 사각 접시 26cm, 너비가 14cm, 바깥 사이즈 14cm지만 보시다시피 안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10cm가 채 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높이가 있어서 네, 생선 너무 좋죠. 생선 담으시기에 갓김치 촥, 파김치 촥, 샌드위치 촥 너무 좋아요. 사각 접시 보여드렸습니다. 뉴욕이다, 뉴욕 화이트나 뉴욕 킹스에는 모두 이렇게 개별 박스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하나씩 들어있어서 선물용으로, 저희 또 2인 식기 세트 H형 같은 경우에는 친구 결혼 선물로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해주셨거든요. 선물하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킹스인 제품 단품으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미니볼입니다. 미니볼. 네, 써니님 감사합니다. 네, 이모티콘도 어떻게 저렇게 예쁜 이모티콘으로 보내주셨을까요? 미니볼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밥공기로 사용하고 계시죠. 사이즈 진짜 앙증맞아요. 손에 이렇게 쏙 들어오는 사이즈 미니볼입니다. 이건 단품으로 구매 많이 해주고 계시고 새해 1월에 이제 다이어트 하실 이제 결심을 가지고 이제 저도 다이어트 밥공기로 바꾸긴 했지만 작기는 좀 작은 편이에요. 전 잔으로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막걸리 잔으로도 쓰고 소스 같은 거 만들어서 딱 내기에도 좋은 미니볼. 기본적으로 뉴욕이나 킹스인 같은 경우에는 외경 길이 9.5라고 표현은 하지만 워낙 두께가 있어요. 두께감이 있는 그릇이다 보니 두께를 제외하고 안쪽에 담기는 양은 실제 크기보다는 살짝 작, 살짝 작다는 거 그거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두께감이 너무너무 기분 좋은, 사용할수록 기분 좋은 시라쿠스 뉴욕 킹스인입니다. 이렇게 정품 스티커 살짝 붙어있는 느낌으로 미니볼 보여드릴게요. 콜라 브라운 색상이고 진짜 요 미니볼은 아이들 밥공기로 강추드립니다. 아이들 밥공기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 소스 만들어서 고등어 조림 같은 거 할 때 소스 다 만들어 두었다가 끼얹을 때 쓰기도 하고 잔으로도 이용하는 미니볼 콜라 브라운 컬러, 칼딘 그린 컬러입니다. 칼딘 그린 컬러. 그린 컬러도 굉장히 예쁘죠. 진짜 예뻐요. 깔끔하게 나왔어요. 전체적인 바탕이 크림 화이트예요.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장갑이 완전 화이트인데 그런 느낌보다는 살짝 부드러운 크림 색상, 촌스러운 아이보리 톤 아니고 부드러운 크림 톤이다 보니까 더 젊은 분들을 아니면은 약간 저 같은 40대 굉장히 활용하기에 좋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미드나잇 블루 연령이 진짜 연령 불문하고 굉장히 인기 있는 미드나잇 블루 컬러 미니볼입니다. 미니볼 사이즈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로 이렇게 미니볼부터 보여드립니다. 미니볼 밥공기 국대접은 기본적인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는 허리춤이 쏙 들어가는 디자인은 동일하고 사이즈가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니볼이고 지금 이게 지금 밥공기 네 작습니다. 실물로 받아보셨을 때 더 작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께가 0.5mm에 가까운 두께, 전체 길이가 10.5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 10.5를 자로 잰 것과 실물로 봤을 때의 차이는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게 두께감이거든요. 이 두께, 묵직한 두께, 기분 좋은 무게감, 묵직함, 요 느낌이 시라쿠스 뉴욕과 뉴욕 킹스인의 장점이라고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밥공기입니다. 콜라 브라운 밥공기. 요새 날이 추워서 그런지 브라운 색상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네. 마찬가지로 요 뒷부분은 정품 마크. 요게 저희가 이게 그 중국 OEM 방식인데요. 수입 그릇은 스티커가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스티커가 제거가 된 상태지만 총 3개 스티커가 3개 붙어 있어요. 스티커 뗄 때 짜증 내지 않으시도록 잘 떼지는 스티커로 붙여서 나가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품 마크 그리고 콜라 브라운 밥공기입니다. 그 다음 미드나잇 블루 밥공기. 이렇게 믹스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도 믹스했을 때 느낌을 물어보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린, 브라운, 블루, 브라운 세 가지 컬러가 기본 바탕이 동일하다 보니까 다 잘 어울려요. 거기에서 이제 고객님이 나는 그린파다, 나는 브라운파다, 나는 블루파다 하셔서 이제 선택을 하시긴 하시지만 컬러 믹스도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오늘따라 햇살이 진짜 너무너무 좋은, 저희 사무실이 남향인데 햇살이 동향도 남향이 원래 이렇게
많이 비치는 거죠. 네, 밖공기. 난 국대접 보여드립니다. 국대접도 이렇게 그 밖공기 안으로 쏙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 차이 보여드릴게요. 밖공기 국대접입니다. 이렇게 그린하고 브라운하고 믹스했을 때의 느낌. 식탁에 놓고 반듯하게 놓고 보시면 느낌이 조금 더 다르시죠. 일단은 뭐 옆으로 보는 느낌. 저희가 항상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옆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살짝 비치는 이 그린과 브라운 이 느낌이 굉장히 예뻐요. 예쁘기도 예쁘지만 쓰면 쓸수록 실용적인 그릇이 뉴욕하고 퀸스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도 쓰고 있습니다. 식세기도 돌려보고 전자레인지도 돌려보고 오븐도 돌려보고 정말 튼튼해요. 미드나잇 블루 국대접. 이게 너비 지름이 굉장히 또 13cm로 넓어지기도 넓어지고 기본적으로 국 한 그릇 따끈하게 드시기에 정말 좋은 사이즈. 그리고 국대접은 저는 또 시리얼 볼로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국대접 미드나잇 블루 컬러 그린 컬러 보여드릴게요. 요거 정품 스티커예요. 스티커. 그리고 하단에도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정품 막. 시라쿠스 굉장히 메이플로도 유명하고 다양하게 네이처 프리즈 다양한 라인이 있지만 뉴욕은 특히 정말 남녀노소 어느 분들이 사용하셔도 정말 잘 네, 사용하고 있다라는 후기 많은 제품입니다. 국대접. 그리고 이제 면기 보여드릴 텐데 면기도 밖공기 국대접하고 동일한 느낌으로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디자인인데 사이즈가 진짜 어마무시하죠. 사이즈가 18cm입니다. 지름이 18cm인데 지름뿐만 아니라 이거는 높이가 아주 높이 깡패. 거의 10cm에 가까운 면기예요. 요즘같이 정말 국물 요리 간절할 때 너무 좋은 라면 두 개가 국물까지 쏙 들어가는 사이즈 굉장한 면기. 뒷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품 스티커 그리고 정품 마크까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 소재 자체가 이제 포쉐린이라는 굉장히 내구성이 강한 소재입니다. 살짝만 쳐도 이빨이 통 나가는 그런 도자기하고는 비교를 하지 말아주세요. 네, 칼딘 그린입니다. 제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있기에도 벅찰 정도로 푸짐한 면기. 이거는 이제 단품으로 구매하셨다가 재구매율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미드나잇 블루의 면기입니다. 약간 캐주얼한 느낌으로 약간 그 돈코츠 라멘 같은 거 이렇게 담아놔도 너무너무 예쁘고 오뎅 꼬지 있잖아요. 해가지고 어묵 착 하면 한 그릇 뚝딱 따뜻하게 드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면기. 미드나잇 블루 컬러. 전체적으로 유광도자기입니다. 유광도자기. 크리마이트의 반짝반짝 유광도자기. 지금 오늘 햇볕을 받아서 더 예쁘게 반짝거리네요. 그죠? 콜라 브라운 컬러입니다. 개인적으로 면기는 진짜 하나 정도만 갖고 계셔도 나물 같은 거 무칠 때 아니면 밥 슥슥 비벼서 두 분이서 딱 나눠 드실 때도 정말 좋은 면기입니다. 면기 밑에 부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부 막 깔끔하게 뭐가 군더더기가 없어서 오히려 저는 진짜 두루두루 사용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면기 보여드렸고 저희가 이제 접시를 보여드리고 쿠프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지금 요거 보여드리는 게 쿠프입니다. 쿠프. 네. 쿠프. 지금 요게 쿠프. 요게 지금 12cm짜리거든요. 제가 손바닥 위에 요렇게 놓고 보셔도 쿠프 자체는 그렇게 큰 그릇은 아닙니다. 정말 반찬 하나 정도 담아서 이용하시기에 너무 좋은. 반면에 요거는 쿠프 15cm짜리인데 사이즈 차이가 요렇게 보시면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요거는 국물 요리 덜어 드시기에도 너무 좋은 쿠프 15cm짜리 그린 컬러로 보여드리고 있고 요게 지금 12cm 진짜 사이즈 차이가 제법 있는 편이에요. 요렇게 보셔도 요거는 15, 요거는 12 요렇게 놓고 봐보세요. 사이즈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편이에요. 두께라고 하죠. 이 프레임 두께도 1.5배 정도 늘어나고 국물 앞접시를 하실 거다. 그럼 요거 쿠프 15cm짜리를 추천드리고 반찬 용기로 사용하실 거다. 단순히 그냥 반찬 한두 가지만 놓을 거다. 그러면은 12cm로 추천드립니다. 그린 컬러가 이렇게 햇살에 비치는 모습입니다. 쿠프 12cm는
말 그대로 반찬 용기 12cm 쿠프입니다. 깔끔하죠. 높이도 적당히 높아서 제가 딸기를 요새 맛있잖아요. 담아봤더니 3알 정도 딱 들어가는 사이즈. 작아요. 아이들 국물 살짝 덜어내기, 면 요리 덜어주기에는 괜찮을 것 같지만 어른들 앞접시로는 강추드리진 않습니다. 콜라 브라운 쿠프 12cm 그리고 이거는 미드나이 블루 쿠프 12cm. 정말 캐주얼해요. 색상 자체가 굉장히 캐주얼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쿠프 15cm. 요거는 이제 딸기 넣었을 때 제가 봤을 땐 10개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작은 딸기로 10개 이상. 샤인머스켓은 거의 반송이 정도 들어갈 정도로 깊이가 굉장히 좋아서 이거는 국물 앞접시로 정말 강추드리는. 그리고 열무 물김치 같은 거 딱 담기에 좋고 그리고 저희 그 뭐냐 그릭 요거트 아침에 드실 때도 되게 좋아요. 15cm, 12cm 사이즈 차이가 굉장히 있는 편입니다. 3cm이긴 하지만 높이에서 다르기 때문에 용도는 조금 다르게 이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15cm 지금 칼딘 그린 컬러입니다. 굉장히 깔끔한데 콜라 브라운 컬러 진짜. 그 다음 미드나잇 블루 컬러 뒷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도톰한 두께, 이 도톰한 두께 기분 좋은 묵직함이 뉴욕 킹스인의 최대 장점. 디자인적인 요소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하고 비슷한 브랜드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비슷한 형태에 더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는 이유는 음식을 드시는 내내 이 따뜻함이 유지가 돼요. 이 두께감 때문에. 그거는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원형 접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케이크 한 조각 살짝 담아놓은 요 원형 접시가 16cm입니다. 앞 접시로 쓰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지금 16cm에 크지 않은 정말 조금 미니미니한 치즈케이크가 올라가 있는데 예쁜 포크 하나만 이렇게 디피를 하셔도 고객님들이 댁에서 디저트 타임 즐기실 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16cm 원형 접시는 뭐 한두 개 사이즈별로 18, 23 이렇게 한두 개씩만 구매하셔서 분위기에 따라 연출하시는 고객님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16cm 칼딘 그린 컬러 지금 여기 미드나잇 블루 컬러입니다. 깔끔하죠. 16cm 원형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라쿠스 뉴욕 원형 접시 사용 안 해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할 정도로 카페, 호텔, 레스토랑 다양한 정말 캐주얼 다이닝, 파인 다이닝 이런 데서 앞 접시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되게 유명한 그 프랜차이즈 식당이었나 아무튼 카페였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케이크 접시로, 머핀 접시로 요새 빵 정말 스콘 접시로 많이 이용해 주시는 16cm 원형 콜라 브라운 접시입니다. 다음이 미드나잇 블루 컬러. 제가 이렇게 지금 그랬네. 18cm는 그에 반해서 깊이가 살짝 있어요. 16cm보다는 깊이가 살짝 높이가 살짝 더 안으로 들어간 느낌이다 보니까 두 분이서 식사하실 때 요리 뭐 제육볶음이던 뭐 그 잡채 같은 거 불고기 같은 거 얹어도 조금 더 양이 충분히 들어간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안으로 이렇게 살짝 더 홈이 패여 있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더 높이가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인기 많은 18cm 원형입니다. 16cm랑 좀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16cm 원형이 앞접시 용도다. 그럼 요거는 살짝 이렇게 두 분이서 요리 담기에도 딱 좋은 사이즈의 느낌 사이즈 차이 지금 컬러 믹스 느낌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이게 지금 브라운이고 그린인데요. 브라운 그린 컬러 조합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16cm, 18cm. 네. 그리고 콜라 브라운 18cm. 깔끔해요. 진짜 깔끔해요. 16cm가 앞접시로 좀 작다라고 하시는 고객님들이 이제 18cm로 구매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18cm 접시는 정말 디저트 접시든 뭐 요리 담는 접시든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좀 겹쳐봐 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예쁘죠. 그린, 브라운, 그린, 브라운, 블루, 그린입니다. 브라운, 블루, 그린 깔끔해. 18cm 원형. 그리고 23cm 원형입니다. 23cm 원형. 제가 요거 23cm는 한 접시 요리를 되게 좋아해서 되게 잘 쓰고 있는데요. 디너 접시로 활용도 하면서 파전 살짝 부쳐서 두 분이서 막걸리 하실 때도 너무 좋고 저는 여기 또 이렇게 밥, 돈가스,
샐러드 해서 집에서 레스토랑 분위기 내실 때도 너무 좋아요. 일단은 도톰해요. 도톰한 두께 그리고 널찍한 23cm 디너 접시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브라운 색상이 돈가스 같은 거 얹어놓으면 진짜 와, 아 먹고 싶어. 블루입니다. 깔끔하죠. 스티커 다 떼고 이렇게 식세기 한번 싹 세척하고 나서 그 따끈따끈한 요 접시를 딱 만졌을 때의 느낌 너무 좋아요. 그린 컬러입니다. 세 가지 컬러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23cm 원형입니다. 아 진짜 연말에 또 그 파티하신다고 23cm나 26cm는 또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던 제품입니다. 원형 접시는 정말 집에 이렇게 장 한번 열어보세요. 23cm 정도의 원형 굉장히 편안하게 쓰시기에 좋은 사이즈거든요. 26cm 원형입니다. 4인 가족에서 파전은 요 정도는 돼야죠. 널찍하게 김치전이든 널찍해야죠. 26cm랑 23cm 비교를 좀 해봐 드릴게요. 너비도 좀 차이가 나지만 요 옆에 프레임이라고 하는 요 컬러가 들어가 있는 요 느낌도 조금 더 커집니다. 26cm랑 23cm 요렇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26cm 원형입니다. 다음이 브라운. 깔끔하죠. 26cm. 네, 바닥에 놓고 사이즈를 좀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일단은 요게 16cm. 16cm 그리고 이게 18cm입니다. 18cm. 그 다음에 사이즈가 좀 확연히 느껴지실까요? 23cm. 겹쳐서 네 우리 PD님이 오늘 저한테 뭐 요구하는 게 되게 많으시네요. 자 26cm. 그 다음에 23cm입니다. 그 다음에 18cm. 블루로 18cm. 그 다음이 16cm. 요렇게 사이즈를 비교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cm, 18cm, 23cm, 26cm로 뉴욕의 원형 접시 사이즈는 요렇게 비교를 해봐 주시면 좋고, 화이트는 저희가 또 요렇게 4종으로 판매하고 있는 게 있어요. 16, 18, 23, 26으로 해서 고객님들 선물하시는 용도로 되게 좋은 선택이지 않으실까 요렇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26cm까지 원형 접시 소개를 해드렸어요. 저희 또 세트 구성에는 또 4인 이상 6인이 되면 또 26cm가 세트 구성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되게 실용적입니다. 되게 실용적. 그리고 양손 스프볼. 양손 스프볼이 또 이렇게 오늘 카메라 이동이 많다 보니까 동선이 어려워요. 네, 양손 스프볼. S 사이즈, M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양손으로 잡아서 쓸 수 있는 요 용도의 그릇은 아마 정말 국대적으로 사용하시기에 아니면은 된장찌개 같은 거 딱 덜어서 갈비찜 같은 거 덜어서 딱 써보세요. 너무너무 좋은데 이 양손 스프볼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단이 무광 처리. 제가 전체적으로 유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짝반짝 이런 유광의 소재이지만 양손 스프볼과 손잡이 타운볼, 특히 오븐 사용이 잦은 이 스프볼 같은 경우에는 하단이 무광 처리. 열 전도율도 높여주면서 미끄럼 방지까지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그대로 엿보이는 양손 스프볼 하단은 무광이라는 거, 그렇지만 마크 있는 정품 마크 쪽은 또 유광 처리해놨다는 거, 간접열로 치즈 녹여서 퐁듀하실 때도 강추드리는 작은 사이즈 양손 스프볼. 저는 여기에 또 반찬 없을 때 계란 툭 풀어가지고 렌지에 금세 하나 뚝딱 되는 계란찜 용도로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요 손잡이 끝에서부터 끝에까지가 16cm고 내경, 외경이 16cm, 내경 여기 담기는 부분은 10cm 정도로 한 분이서 습 드실 때 딱 200g 살짝 넘치는 정도의 스프볼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스프볼이지만 그릭 요거트, 시리얼, 국대적 어떤 용도로 쓰셔도 되게 활용도 있게 활용 그 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되게 변화무쌍한 그릇입니다. 콜라 브라운 양손 그리고 M 사이즈. M 사이즈는 조금 더 커지죠. 외경이 20cm이지만 내경 음식 담기는 사이즈 13cm 정도로 두 분이서 된장찌개 덜어서 드실 때 한 세네 분이서 계란찜 해서 드실 때도 너무 좋고, 저는 특히나 이런 아이들은 정말 그 스파게티 딱 넣어서 치즈 잔뜩 올려서 오븐 쫙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그렇게 먹어도 너무 좋아요. 뭐 볶음밥 용도로도 좋고 하단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광처럼
처리 되어 있습니다. 가슬가슬한 느낌, 반짝반짝 아니고 흙의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는 무광 처리로, 무광 느낌. 양손 스프볼 M 사이즈 콜라 브라운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이 팔딩 그린 컬러 S 사이즈 M 사이즈 그린 컬러. 굉장히 산뜻한, 저도 다이어트 좀 해보겠다고 여기에다 샐러드 담아서 먹다가 이제 양에 안 차서 M 사이즈에다가도 담아서 보고 먹어보고 했는데, 아 진짜 샐러드로 배부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미드나잇 블루 양손 스프볼 S 사이즈, M 사이즈 두 개 하나씩만 갖고 계셔도 용도는 정말 뭐 변화무쌍하죠. 5분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분 사용하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 스프볼, 양손 스프볼 소개를 해드렸고, 이렇게 손잡이 타원볼입니다. 손잡이 타원볼, 손잡이가 있는 타원 형태의, 깊이도 5cm나 넘어가는 굉장히 활용도 좋은, 이게 콜라 브라운 색상이고, 이 타원 형태가 끝에서부터 끝에까지가 25cm입니다. 되게 널찍해요. 포글이 진짜 너무너무 잘 돼요. 라면 다 먹는 순간까지도 라면 따뜻한 이유. 밑에 하단 부분 마찬가지로 무광 처리 되어 있습니다. 매트한 느낌의 무광 처리. 5분 사용할 때 아무래도 열 전도율이 골고루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라탕 용기로 아마 많이 보셨을 디자인이죠. 25cm 콜라 브라운 컬러. 그 다음이 칼딩 그린 컬러. 칼딩 그린. 손잡이도 이렇게 딱 앙증맞게 딱 잡았을 때 느낌이 너무너무 편해요. 되게 좋은 손잡이 타운볼. 그 다음 미드나잇 블루 컬러예요. 미드나잇 블루. 그리고 저 또 김실장이 강추드리는 타운볼. 뭐 또 카메라 또 왔다 갔다 하셨죠. 네, 타운볼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한 그릇 요리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잡채밥 같은 거, 그냥 잡채 후루룩 콩나물 넣고 볶아가지고 밥 넣고 그렇게 그거 하나면 밥 뚝딱 김가루 솔솔솔 뿌려가지고, 아니면 쭈꾸미 같은 거 볶아가지고 닭발 같은 거 볶아서 그냥 파 쪽파 탁 해서 맥주 한잔 하실 때도 어떤 요리를 담아놔도 활용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26cm 이 너비가 거의 14cm, 이 안쪽이 13cm 정도라서 깊이도 4cm 정도, 그리고 널찍한 타운볼이기 때문에 샐러드, 파스타 어떤 요리 담아놔도 정말 찰떡처럼 어울리는 타운볼입니다. 미드나잇 블루 컬러, 이게 칼딩 그린 컬러. 샐러드 담아놓으면 정말 최고죠. 그 다음이 콜라 브라운 컬러. 정말 너무너무 예쁜 타운볼입니다. 이렇게 겹쳐놓고 딱 보셔도 색깔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죠. 진짜 예뻐요, 타운볼. 그리고 그 파스타. 파스타볼이 25cm이거든요. 근데 여기 프레임이 거의 3.5가 둘러가면서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 18cm 정도인데 깊이가, 깊이가 아주 거의 뭐 아주 역대급 파스타볼이지 않을까. 두께 한번 봐주십시오. 두께, 두툼한 두께 때문에 정말 뜨뜻한 요리가 식지 않는 그 느낌. 다 식사 끝날 때까지 정말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 느낌이 저는 사용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콜라 브라운이고, 샐러드 진짜 여기에 말 그대로 비빔밥 같은 거나 형색색 나물 같은 거 얹어놓고 계란 하나만 톡 얹어놔도 뭐 한식과 양식이의 뭐 느낌 콜라보 같은 느낌으로 이용 가능하시고, 국물 있는 불고기 같은 거, 갈비 같은 거 딱 푸짐하게 쌓아서 이번 설에, 다가오는 설에 한번 드셔보세요. 되게 색다른 기분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미드나잇 블루. 저 배에서 계속 구룩구룩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난리네요. 전 그릇만 봐도 배가 고픈 것 같아요. 미드나잇 블루 컬러에 깔끔해요. 그 다음에 칼딩 그린 컬러. 네, 반짝반짝 유광도자기 느낌. 뒷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진짜 도톰합니다. 두툼해요. 파스타볼은 정말 물건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두툼한 두께. 그래서 다양한 그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님들도 이용을 해주고 계시고, 댁에서도 그런 가게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릇이 아마 여기 파스타볼이 아닐까 싶습니다. 25cm. 그 다음이 타원 접시를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려요. 타원 접시. 타원 접시가 24cm가 있고 29cm가 있는데요. 제 사이즈 비교를 이렇게 카메라로 아까 살짝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29cm 타원입니다. 굉장히 사이즈 넉넉한 편이에요. 29cm에다가 이게 지금 24cm. 네,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거든요. 오늘도 햇살이 너무 예뻐서 제가 일단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DP를 좀 해봤습니다.
차원 접시는 뭐 DP 하나만 깔끔하게 해놔도 이게 레스토랑이지 않습니까? 타원 접시는 원형이랑 또 다르게 연출하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24cm이긴 하지만 너비가 거의 20cm에 가까운 너비, 그래서 음식이 되게 많이 담겨요. 이게 미드나잇 블루 컬러거든요. 미드나잇 블루 컬러. 그리고 이게 지금 29cm짜리입니다. 24cm하고 29cm 여기 길이도, 요 길이도 20 차이가 나지만 요 너비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 편이라서 29cm는 한 4인분 정도, 왕 그 족발로 따지면 특대 사이즈까지 담기는 정도. 29cm는 조금 더 두 분이서 드시는 족발 편육 같은 거 딱 담았을 때 좋은 느낌으로 이렇게 이용 가능하시고, 자세한 컬러는 또 카메라 전환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왔다 갔다 정신 없으시죠? 네, 그린 컬러입니다. 그린 컬러. 샐러드 담아놓으면 너무너무 예쁜 그린 컬러. 그리고 여기에는 진짜 한식 김치 한 포기 쫙 넉넉하게 담기에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떡볶이 같은 거 있잖아요. 갑자기 또 배고파요. 떡볶이, 김밥도 막 세 줄, 네 줄 정도 담길 정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 타원 접시 24cm. 그리고 이거는 콜라 브라운입니다. 콜라 브라운. 자, 깔끔하죠. 진짜 깔끔해요. 뒷부분도 이렇게 도톰한 두께. 29cm는 그에 반해서 이제 그 네 분이서 그 보쌈 같은 거 담더라도 폭립 같은 거 촤악 담으셔가지고 감자튀김 수북하게 얹으면 거기가 레스토랑이죠. 집이 레스토랑이 되는 정말 마법같은 타원접시 29cm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이 미드나잇 블루컬러. 이렇게 좀 조절을 해봐드려요. 24cm, 29cm 너비 차이도 제법 있는 편이고 길이도 5cm 정도 차이가 나요. 29cm 타원, 24cm 타원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뉴욕 퀸스인 제품 하나하나 보여드렸고, 저희가 또 여기에 이렇게 오목머그가 있습니다. 오목머그. 오목머그는 카페머그로도 굉장히 유명한 350ml 용량이 일단 너무너무 좋은, 손잡이도 굉장히 넉넉하고, 일단 말씀드린 대로 뉴욕이나 이런 퀸스인은 이렇게 도톰한 두께 때문에 오히려 더 정감이 가는 디자인적인 요소입니다. 약간 가볍고 뭐 본차이나 소재 이런 거 좋아하시는 고객님들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진짜 이 매력에 빠지실 거예요. 뉴욕 퀸스인 콜라 브라운 오목머그입니다. 다음 칼딘 그린 컬러. 깔끔하죠. 군더더기가 없어요. 허리춤이 이렇게 장구 모양으로 쏙 들어갔다고 해서 장구 머그라고도 부르는 커피 머그컵. 물도 먹고 커피도 먹고 차도 먹고 저도 이렇게 사무실에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타면 막 업무한다고 바쁘다가 마셔도 따뜻해요. 그렇게 보온병처럼 보온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드나잇 블루 컬러입니다. 어머머, 350ml 용량. 두툼하죠. 두께 너무 좋아요. 사무실이든 댁에서든 편안하게 이용 가능한 오목머그. 그리고 일자 머그입니다. 일자 머그. 일자 머그. 몸통도 일자, 손잡이도 일자. 이렇게 손가락 3개 정도 들어가는 편안한 요 느낌 때문에 저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일자 머그. 미드나잇 블루 컬러. 하단에 깔끔한 콜라 브라운 컬러. 코코아 한 잔 따뜻하게 태워서 먹기에도 좋아요. 이거 300ml 용량이거든요. 아까 오목머그에 비해서 용량은 조금 작지만 되게 질리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일자먹. 다음이 네, 에스프레소. 요새 에스프레소가 각광을 받고 있죠. 커피 애호가 분들은 진짜로 그냥 설탕 한 스푼 살짝 넣고 그냥 에스프레소 한 잔 딱 드시는데, 아직 저는 그 맛을 잘 모르겠어요. 에스프레소 이렇게 네, 예쁩니다. 100ml 용량이고 깔끔하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칼딘 그린 컬러입니다. 왜 그라인더를 저한테 갖다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전동 그라인더도 팔고 있거든요. 전동 그라인더 저희가 내일 방송 예정인데 정말 편해요. 버튼 하나로 그냥 원두가 자동으로 나오는, 그리고 원두가 다 갈리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스탑되는 오토스탑 기능까지 있는 전동 그라인더 내일 구체적으로 방송을 드리도록 할게요. 에스프레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저희 또 PD님이 한번 은근슬쩍 넣어주신 것 같아요. 카푸치노 잔입니다. 250ml 용량이고 요거는 진짜로 저희 이번에 설이라고 단체 주문 굉장히 많았던 커피잔입니다.
전체 주문 굉장히 많았고 선물 포장도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십시오. 250ml 용량에다가 군더더기 진짜 1도 없지만 요 컬러 때문에 더 포인트 되는 카푸치노 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콜라 브라운 라떼잔입니다. 라떼잔은 320ml 용량, 아까 1.5보다도 용량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잔도 커지고 소서도 거의 앞접시 수준으로 커지는 라떼잔. 굉장히 예쁜 콜라 브라운입니다. 커피 한 잔 따뜻하게 드시는 용도이기도 하고 찻잔으로도 너무너무 강추드리면서 질리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콜라 브라운 컬러로 라떼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희 오늘 킹스인 와 오늘 세트 구성부터 단품까지 이렇게 라이브 중에 구매해주신 고객님들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햇살이 너무 좋아서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모습 고객님의 식탁 위에도 이렇게 예쁜 킹스인을 데려다가 상차림 한번 해보세요. 정말 후회 안 하실 선택이라고 강조드립니다. 오늘도 화요일이고 그 또 이번 주가 또 1월에 내일이 1월의 마지막입니다. 2024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1월이 지나갔다는 진짜 세월 뭡니까 시간의 흐름. 아 오늘 또 주문 주신 고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잘 예쁘게 잘 포장해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는 또 내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에 정말 살림 장비빨 이런 느낌 탁 드실 수 있도록 좋은 제품으로 내일 10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도 언제든지 네이버 톡톡 카카오톡 엘솜 그리고 인스타 DM 엘솜.official입니다. DM이 진짜 오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 문자 전화 어떤 채널로든지 문의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언제나 저는 같은 시간 오전 10시 반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엘솜의 좀 애교 떨리니까 안 어울린다 그죠? 엘솜의 김실장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